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의 낙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 7건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낙찰된 물건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의 2943호입니다. 9월 18일 날 추천을 했었고요. 10월 7일 날 경매를 하였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734-20 250번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네, 요 물건이 되겠죠? 백운 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 유찰되어서 최저 가격은 1억 5,23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낙찰은 모두 다섯 분이 응찰하셨습니다. 1억 8,309만 원. 즉, 77%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낙찰 잘 받으셨죠? 다섯 분이면 꽤 모이셨습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에 304호 물건번호 1번 물건이었습니다. 9월 9일 날 추천을 했었고요. 10월 7일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51번지에 있는 바로 이 주택이었죠. 예술성 있는 주택 이렇게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정 가격은 5억 8,147만 2,600원이었고요. 최저 가격은 2억 8,492만 2천원. 두번 유찰되어서 49%였습니다. 근데 응찰은 모두 21분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이신 거죠. 물건이 굉장히 탐나는 물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낙찰 가격은 최종적으로 3억 8,833만 원. 네, 낙찰됐습니다. 67%죠. 뭐 적정한 가격에 낙찰되었다고 느껴지고요. 아주 아주 좋은 물건 낙찰 받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1분이나 응찰을 하셨습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9 타경의 704호 물건입니다. 9월 25일에 제가 추천을 했었고요. 10월 7일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180-8번지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이렇게 기도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던 물건이죠. 세번 유찰됐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가격 정도인 1억 5,728만 8천 원이 최저 가격이었죠. 그런데 1억 6천만 원에 52%. 그러니까 최저 가격 살짝 높은 게 했죠. 그래서 혼자 단독 응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남한강의 달천강 옆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의 116221 11,622호 물건인데요. 9월 29일에 제가 추천했었습니다. 경매는 10월 8일에 있었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26-5번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1억 7,800만 원이었고요. 최저 가격은 8,722만 원, 즉 49%였습니다. 근데 이 물건에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응찰하셨습니다. 10분이 응찰하셨네요. 다세대 주택에 10분 응찰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낙찰 가격은 1억 2,300만 원에 69%의 낙찰 받으셨습니다. 최저 가격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1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필요하신 분이 낙찰 받으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 2018 타경의 8984호 물건 번호 5번입니다. 9월 14일에 제가 추천했었고요. 경매는 10월 8일에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전천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었습니다. 감정 가격은 9,931만 400원이었는데, 한번 유찰되어서 6,951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 단독주택이었죠.
낙찰은요, 모두 3분형 잘하셔서 7,532만 5천원 76%에 낙찰되었습니다. 해미읍선과 가까이 있던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몇 분이 오셨었는데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찰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지역의 세 분이라면 많이 응찰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76%인 7,532만 5천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네, 다음 물건입니다. 2018 타경의 1389호 물건이었습니다. 10월 1일에 추천해드렸고요. 10월 10일에 경매가 있었습니다. 종로구 숭인동 롯데캐슬 천지인 아파트였습니다. 동묘역과 딱 연결된 아파트였죠. 감정가격 신권 물건이었는데요. 감정가격 최저가격이 8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3분형 잘해서 9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11%에 낙찰되었죠. 네, 역시 좋은 물건은 이렇게 낙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물건이죠. 2018 타경의 14,659호 물건입니다. 10월 6일에 추천해 드렸고요. 10월 11일 날 낙찰되었습니다. 가평군 서랑면 엄소리 386-6번지에 있는 요 맨 끝에 있던 단독주택이었죠. 전원주택이었습니다. 감정가격은 2억 213만 960원이었고요. 최저가격은 1억 원이 안 됐었죠. 9,904만 4천원 49%였었습니다. 근데 모두 세분형찰 했습니다. 세분형찰 하셔서 1억 4천만 원에 69%에 낙찰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두 7건이 이번 주에는 낙찰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낙찰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